차량 처리를 일단 함으로써 밀도를 상당히 억제시켜주는 게 나중에 그 체계 처리하기도 좋고 나중에 총체벌레가 발생했을 경우에 기존 전문 약제를 한두 번 정도만 살포해도 이런 체계 처리가 되면은 굉장히 총체벌레 방제에 효과적인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, 동방연구소입니다. 오늘은 제주에 왔습니다. 제주 감귤 농가들은 이 총체벌레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. 따뜻한 제주에서는 총체벌레가 월동하기가 좋고 또 이렇게 시설 하우스가 많이 증가돼서 더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. 총체벌레는 성충으로 날아와서 이 새순에 알을 깝니다. 그 알이 일령충 부화가 돼서 주변에 있는 조직을 먹게 됩니다. 일령충 총체벌레가 탈피를 하게 되면 일령충이 됩니다. 탈피를 한 상태에서 몸집이 더 커지고 체색이 진해지는데요. 그때 조금 더 많은 양을 또 섭취를 합니다. 그 총체벌레 일령충이 번데기 상태가 되는데요. 그때는 대부분 토양에 떨어져서 번데기 상태로 됩니다. 물론 눈 사이에 번데기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땅으로 떨어지는데 이 번데기가 올라와서 흡집을 해서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총체벌레를 지금까지 방지하는 방법은 일령충, 일령충, 유충 단계와 성충을 대상으로 이 경엽 살포하는 방식을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늘어나는 개체수를 모두 경엽 처리 약제로 살펴야지 못했던 거죠. 주변 환경, 온도 조건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번데기를 잡을 수 있는 약제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. 이번에 출시된 제품이 돌진입제입니다. 돌진입제는 토양 속에 있는 번데기 상태의 총체벌레를 타겟으로 하는 약제로서 경엽 처리와 토양 처리 두 가지 타겟으로 방지할 수 있는 약제가 나옴으로써 농가들의 선택지가 늘어나게 된 것이죠. 감귤 순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살포를 하는 거예요. 이게 봄 순이고 여름에도 이렇게 순이 올라오고 가을에도 순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. 연중 발생하는 그런 총체벌레의 번데기를 돌진으로 잡는 것이고요. 경엽 처리는 기존 관행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밭은 풀을 일부러 키우는 것 같아요.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셔서 풀을 키우는 밭은 또 총체벌레가 많이 좀 발생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데는 오히려 돌진을 입제로 살포하기가 좋죠. 그래서 제주에 시범적으로 살포했던 농가들이 있었고요. 올해 처음 사용하는 농가분이 계셔서 그분들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인터뷰를 하러 가보겠습니다. 그 사전에는 총체벌레를 지상 우외에서만 뿌리다 보니까 총체벌레가 잘 안 잡혀가지고 그러는데 이 돌진이라는 그 총체벌레약이 토양으로 뿌리면은 총체벌레가 올라오면서 소멸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걸 뿌려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 이렇게 토양에다가 비를 주듯이 조금씩 뿌리면 총체벌레가 밑바닥에 있던 것이 올라오면서 절멸된다고 합니다. 이 돌진이라는 게 이거 2kg짜리인데 한 봉지 가지고 100평을 뿌리면 된다고 해서 저는 그 평수에 맞게 주문을 하고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예,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. 예, 저는 제주도 애월읍에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 강경문입니다. 아, 예. 지금 돌진 입제를 살포하고 계셨는데 이 제품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? 예, 뭐 작년에 총체벌레 관련해 가지고 좀
좀 힘들어가지고 했는데 동방아그로의 홍 소장님께 얘기를 했더니 이래 새로운 제품으로 나온다고 해서 일손도 편하고 효과도 괜찮다고 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써본다고 원래 지금 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, 그러니까 신제품인데 어떻게 접하시는지 먼저 궁금했고요. 그 총체벌레가 감귤에 어떤 피해를 줬습니까? 그러니까 뭐 지금 생육기 때도 보면 이파리 새수 나오는데도 좀 불안정하고 안 좋게 나오고 꽃이 개화했을 때 되면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좀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주는데 수확기 때 되면 상품성이 안 좋아서 제값을 못 받습니다. 총체벌레가 연중 발생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동안 총체벌레 방제는 어떻게 하셨어요? 전문 약제라고 하는 비싼 고가의 약제들도 있었고 1년에 개화기 때 한 두 번에 착색기 때 한 두 번, 한 네 번 정도는 사용했던 것 같아요. 다 이제 경협 처리로 하는 걸 사용했고 그렇죠? 이번엔 처음으로 이제 토양 처리로 번데기 대상으로 한번 사용을 하시는군요. 그렇죠. 근데 토양에서 월동을 해가지고 올라온다 그러고 또 이제 일손이 편하니까 경협 살포하려 그러면 힘든데 일손이 편해서 한번 사용하게 됐습니다. 아, 이게 더 편하다. 그렇죠. 한번 뿌리고 하니까 일단 일하기는 편하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좋은 제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아, 네, 안녕하십니까. 그 동방아그로 제주지점 지역 마케팅을 담당하는 홍성배입니다. 총체벌레가 지금 제주도 내 전 하우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해충입니다. 근데 이 총체벌레를 못 잡을 경우에는 수간살포를 여러 번 하더라도 못 잡는 경우가 많아갖고 상품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어떤 그런 결과를 요 몇 년 동안 있어갖고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그 출시된 돌진이라는 약제는 총체벌레 생활사가 토양에서부터 나무에까지 전부 이게 이동이 되는 그 해충이라서 토양 처리를 일단 함으로써 밀도를 상당히 억제시켜주는 게 나중에 그 체계 처리하기도 좋고 그래서 농가들한테 소개를 하게 되는데 농가들 입장에서도 일단은 약제 살포가 편합니다.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뿌려주셔도 되고 뭐 입제 살포기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특히 밀식돼 있는 과수원이라든지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훨씬 일하기도 편하고 일단 그 약효는 뭐 저희가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믿음은 저도 있고요. 그래서 요거를 뿌리고 나중에 총체벌레가 발생했을 경우에 기존 전문 약제를 한두 번 정도만 살포해도 이런 체계 처리가 되면은 굉장히 총체벌레 방제에 효과적인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.